그리고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집인데. 야, 저게 뭐예요 또? 양옥 아래에 한옥이 자리 잡은 강효숙 씨 댁이라고 합니다. 집주인 만나보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추운데 예, 여기 문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조금 전과는 또 다른 매력의 구조죠. 앞채가 한옥채고요. 뒤를 양옥으로 이은 거죠. 양옥을 업은 한옥이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네. 모습이 그렇죠. 한옥 두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죠. 자, 1층 한옥은 천장에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목재가 사용됐다는데. 이 모든 나무가 먼저 있었던 한옥의 목재들입니다. 꽤 역사가 깊은 집이에요. 네, 역사가 깊죠. 역사가 깊고. 1960년대 지어진 한옥을 새로 신축해서 지금의 한옥이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딸을 위해서라는데요. 식물인간에서 살아난 거거든요. You can do it. 그지? 일어날 거지.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어졌다는 한옥. 그래서 딸이 지내는 한옥에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모두 없애는 등 딸 맞춤형 인테리어로 시공이 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어요? 2층 볼까요? 양옥 형태의 주방입니다. 아, 면적이 작다 보니까 층마다 생활 공간을 분리했다고 하는데요. 1층 한옥과는 달리 2층은 천장과 벽을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했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죠. 이 공간은 그냥 노출 벽으로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거칠어 보이지만 뭔가 이 검은색하고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창문 부분이 좀 특이하죠. 기역자로 트여 있습니다. 이게 탁 트여서 개방감도 주고 양옥에서 늘 한옥 지붕을 볼 수 있는 그런 운치가 또 있죠. 다음은 효숙 씨의 주 생활 공간입니다. 3층. 네, 높은 천장 덕분에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는 효과. 네, 그리고 천장에는 또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또 하늘을 보는 거를 취미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열리나요? 열리나요? 네. 이야! 천장 가운데 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야, 한번 내리면 눈 들어오겠네. 그렇죠. 썬루프 같은 거죠. 또 하나의 비밀. 창 밖으로 보이는 곳, 여긴 어딜까요? 뜰인데요. 봄, 여름, 가을 다 다른 모습이. 타임캡슐을 타고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가 종로니까요. 예. 양옥 공간 곳곳에 한식 창문을 만들어서 한옥과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곳은 양옥 베란다에 마련한 한옥 정자인데요. 좋네요. 창덕궁이. 겨울에 창덕궁도 이쁘네요. 이 집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효숙 씨. 소망하기는 우리 딸이 일어나서 이제 저가 더 늙어지면 저는 아래층, 얘는 위층으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지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옥과 양옥이 함께 공존하는 곳에 살면서 좋은 점은요? 한옥의 그 운치를 느낄 수도 있고요. 양옥은 한옥이 가질 수 없는 그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한옥과 양옥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을 아주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시가 생각납니다. 양옥이 있으니 한옥이 있고 한옥이 있으니 양옥이 있다. 공존하는 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